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 후보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서울대 안양 직통선, 서울 서부선 경기 남부 연장으로 서울 서부권과 경기 남부의 동반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약 40조 7천억 원이 투입되어 경기도와 수도권의 새로운 교통시대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저의 지난 총선 제1호 공약이었던 서울대 안양 직통선 연결이 서울 서부선 경기 남부 연장이라는 내용으로 추가 검토 사안이 되었습니다. 이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약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추가 검토 사업 선정은 서울대 안양 직통선 연결을 통한 서울대 캠퍼스의 안양 확장이 한 걸음 더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와 실리콘밸리가 만들어냈던 혁신의 시너지가 서부선으로 이어진 여의도의 금융자본까지 결합하여 안양에서 펼쳐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저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닌 모든 안양시민께서 마음을 모아주셔 만들어낸 뜻깊은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4년간 함께 노력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안양 직통선 연결을 위해서는 우리 안양이나 경기도의 노력만이 아닌 서울시와 관악구 그리고 서울대학교와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것이 국가 차원의 철도 10년지 대계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난 4년간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총장까지 정관하게 여러 관계자를 만나 서울대 안양 직통선이 만들 서울 서부권과 경기 남부 동반 발전의 비전을 두루 설득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서울 서부선의 서울대 입구역, 서울대 정문역 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대 안양 직통선의 가능성이 한창 높아진 것이 서울대 경기 남부 연장이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추가 검토 사안으로 선정된 밑바탕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 갑 박민규 후보님과 지난 21일 서울대 안양 직통선 즉 서부선 경기 남부 연장 실현을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힘있게 추진하기로 결의하는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 서울대 안양 직통선 교통혁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서울 서부권과 경기 남부의 동반 발전을 기필코 이루어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 박민규 후보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서울 동서남북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우수 인재들이 모이는 서울대학교를 한가운데 품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서울의 변방, 발전 소외 지역으로 평가받으면서 관악 주민 여러분은 깊은 실망감을 느껴왔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철도교통의 소외지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과 신림동, 봉촌동 일대의 주민 여러분께서는 출퇴근 등교 시간마다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에서 전철이 있는 서울대 입구역과 신림역으로 이동하는데 하루치 에너지를 모두 쓴다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신림성 견전철 개통을 통해 겨우 숨통이 튀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본격적인 관악 철도교통혁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계획은 확정되었지만 사업 주체 선정이 늦어지며 아직 미완으로 남은 서울대 입구역과 서울대 정문역의 연결, 은평구 새전력까지 이어지는 서울 서부선 북부 연장에 서부선 남부 연장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채워서
관악구를 명실상부한 수도권 남북철도축의 교통중심으로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안양 직통선은 서울대 캠퍼스의 경기 남부 확장임과 동시에 경기 남부의 풍부한 철도교통 인프라를 관악구의 앞마당으로 끌어온다는 의미 또한 큽니다. 서울 서부선 경기 남부 연장으로 관악 주민 여러분은 경강선 KTX를 타고 더 편리하게 강릉으로 여행하고 GTX C라인과 인동원 동탄선을 통해 더 빠르게 수원과 화성의 초일류 기업과 연결될 것입니다. 서부선 남부 연장을 통해서 관악산의 남과 북이 연결된다면 서울대의 우수한 인력과 여의도의 금융자본이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세계 수준의 기업들이 거미줄처럼 이어지며 경기 남부와 서울 서부권은 우리나라 최첨단 혁신 경제의 새로운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민병덕 후보는 서울 서부선 남부 연장 계획을 국가 차원의 철도 10년지 대계인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 경기 남부와 서울 서부권의 동반성장, 나아가 누군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의 모델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관악을 바라보라. 저 박민규가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